What's good, YouTube? Yo,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16 Barris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물론 제가 투즈 버서스 MK에 관련해서 16 Barris 비디오를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오피셜하게 16 Barris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신 비디오예요. 여성 래퍼들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고요. 시즌2에서 7번째 에피소드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투즈로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알려주셨던 K-클릭의 투즈의 여자친구인 로카비, 그리고 나머지 래퍼들은 처음 보는 래퍼들이에요. 훌렐라 그리고 아라버드라는 여성 래퍼의 사이퍼가 되겠습니다. 참 이 16 Barris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이제 여성 래퍼들의 래퍼스를 또 들어보는 시간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교하면 흔치 않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외국인인 만큼 랩플로우나 전반적인 바이브로 어떤 여성 래퍼의 랩이 저한테는 더 마음에 들었는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 Barris Season 2 Episode 7 로카비 훌랄라 아라버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igel, rest in peace, Bigel. Special episode. We got three talented female artists in the building representing God Records. We got Loka B. 로카비는 진짜 그 나이니 스타일로 입었네. We got bars for Rap flow가 되게 귀엽네. 에이. Shout out 40K, shout out BJ. 에이, 에이. So let a bitch what a speak is rich. If I said that so good and suck a ding dong on your bitch, keep talking about me. Miss the DM high cause I'm on it. Get high cause I want it. Now I ain't gonna time for your nonsense. Oh, 훌랄라라고 했죠? 랩플로우 좋네. 에이. Arbird. The real queen tell you got it wrong, but I brought in ya. 오.
아, 딜리버리도 좋은 것 같고, 아, 톤도 되게 멋있네요. 세 명 중에서는 제 카리스마틱해. 오, 진짜 잘했어. 오, 16 Barrister Season 2 Episode 7은 굉장히 좀 신선한 랩 플로우를 가진 3명의 여성 래퍼들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좀 봤어요, 사전에. 이게 아마 취향에 따라서 조금 여론이 약간 갈리는 분위기라서 뭔가 명확하게 누가 제일 잘했다라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댓글 중에 훌렐라의 가사가 이제 올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가사를 보고 아무래도 좀 훌렐라가 제일 좋았다라는 여론도 좀 많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본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아라벌의 퍼포먼스 벌스가 제일 좋았어요. 카리스마가 3명 중에선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뭔가 카메라에서도 이 벌스를 좀 지배하고 압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톤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공격적인 플로우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사실 이 두 분은 훌렐라와 로카비는 사실 박빙이었어요. 훌렐라 같은 경우에는 랩 플로우가 마음에 들었으나 카메라 앞에서의 퍼포먼스적인 게 좀 아쉬웠고, 로카비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적인 거는 좋았으나 제가 봤을 때 훌렐라의 벌스보다는 조금 랩 플로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훌렐라가 좀 더 좋게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훌렐라와 로카비의 퍼포먼스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 분위기라서 일단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힙합 음악의 또 스타일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준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재밌네요. 여성 래퍼로 이루어진 16 Barrister 리액션 비디오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